아리랑이 말하자면 되게 힘을 줄 수도 있지. 아리랑 뭐 정말 아리랑 하고 싶지 뭐. 사람답게도 확 부르고 싶고. 아리랑이 아주 몸에 됐죠.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온 국민에게 힘이 필요한 시기에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리랑 프로젝트에서 총감독을 맡고 있는 성윤용이라고 합니다. 아리랑은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지금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김치가 한국의 소울푸드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곡은 바로 아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연주자나 악기는 달랐지만 객석을 가득 채웠던 아리랑의 선율에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힘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응원이 필요한 순간마다 힘을 전해주던 곡입니다. 저는 유독 친숙한 멜로디를 가진 아리랑 응원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기운이 솟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료자작물인 아리랑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2021년 아리랑 응원가 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성을 보존하면서 특별함을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많이들 아는 후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은 터치를 안 하고 대신에 벌스나 프리코러스나 브리지에서 제가 해오던 이제 K-POP이나 좀 트렌디함을 넣는 걸로 네,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열심히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항상 원래는 약간 구슬픈 멜로디의 노래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좀 신나는 분위기로 바꿔서 국민들끼리 서로 힘을 내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봤거든요. 항상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을 응원할 때 많이 불렀던 응원가였던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응원가를 혹시 들으신다면 전 국민이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운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아리랑처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래를 함께 이렇게 부르고 그 노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리랑이 지금 굉장히 뭔가 우리한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아리랑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